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시던 테이크아웃 커피. 1년에 33억 개 이상 플라스틱 컵이 버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식온 도슨트, 과학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과학자 임도원입니다. 태평양에는 한국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거대한 원흉으로 순환하는 해류의 방향이 휘어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곳에 쓰레기들이 쌓이고 휘어진 해류의 힘으로 쓰레기들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진 것이죠.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물을 비롯한 여러 생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미세 분말 형태로 변한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생체 내에서 호르몬을 교란하여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악영향과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은 플라스틱. 과연 언제 처음 생겨난 걸까요? 17세기경 유럽에서는 코끼리 상아로 만든 당구공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서로 충돌할 때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는 완전 탄성체에 가까운 상아의 특성 때문에 당구공끼리 부딪혀도 소리가 크게 나지 않고 잘 튕겨나갔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당시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에서 마음껏 상아를 공수해올 수 있자 상아 당구공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점차 높아져만 갔습니다. 결국 19세기에 들어서자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고 당구공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이에 한 당구공 제작 회사에서 상아를 대체할 소재를 개발한 사람에게 상금 1만 달러를 주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때 미국의 발명가 존 웨슬리 하이엇이 수년간의 연구 끝에 1869년 면화, 즉 목화솜에 질산을 가한 후 나무의 수액을 섞어 만든 셀룰로이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쉽게도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셀룰로이드는 상아처럼 완전한 탄성을 갖지 못해 공에 쉽게 금이 가고 부딪힐 때 소리가 너무 크게 났기 때문이죠. 당시에 술집에서 당구공이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권총을 뽑아들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1906년 미국의 화학자 베이클랜드가 페놀과 포르말데히드를 반응시켜 베이클라이트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플라스틱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베이클라이트는 천연물을 이용한 셀룰로이드와는 달리 전부 합성물을 이용했고 그 성질도 우수해서 당구공, 전선 피복 등 여러 분야의 신소재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은 외관상 나무의 송진, 즉 수지와 비슷해서 합성 수지라 불리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 재료를 총칭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인공재들이 후에 등장하면서 성형성을 갖는 고분자 물질을 별도로 플라스틱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이란 단어는 성형할 수 있는 이란 의미의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실제로 플라스틱은 다양한 형태로 손쉽게 성형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열경화성 플라스틱 그리고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일단 한번 성형된 후에는 다시 성형이 불가능하지만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또다시 성형이 가능합니다. 초창기 개발된 베이클라이트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한 페트병, 이 소재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라이트, PET, 그리고 전선 피복의 소재죠.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PVC 등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형성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찾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너무 많아서 문제죠. 2000년 2억 3,400만 톤이던 플라스틱의 생산량은 2019년에 이르면 4억 6천만 톤으로 급증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매립되거나 소각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무단으로 투기되는 폐기율이 무려 22%나 되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재활용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미생물들에 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도 있지만 최근에는 플라스틱으로 연료를 개발하는 기술이 상용화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요. 한 예로 1979년 첫 방영된 미래소년 호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호난은 태양에너지의 권위자인 라오 박사의 손녀 라나를 구하기 위해 폭풍이 몰아치는 거대한 대항을 건너 악당들이 있는 인더스트리아로 향합니다.
작품에서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기계 문명을 상징하는 인더스트리아는 모든 산업과 경제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를 얻는 방법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바로 오래전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죠. 오늘날 플라스틱은 석유를 기본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데요. 인더스트리아는 그 과정을 역으로 이용한 셈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아는 플라스틱을 이용해 빵과 같은 식품도 만들죠. 플라스틱, 석유, 빵은 모두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질인데요. 다만 결합된 탄소의 수나 형태 등이 각기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로 된 기본 골격에 수소, 산소, 그 밖에 다른 미량의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석유는 그 탄소 결합 안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 연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유용한 물질을 합성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도 석유에서 만들어진 거죠. 석유는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로 보통 결합된 탄소 원자의 수에 따라 구분하는데요. 예를 들어 석유가스는 1개 내지 4개의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탄소 원자가 5개에서 10개 사이면 우리가 흔히 휘발유라 부르는 물질이 됩니다. 이처럼 탄소를 골격으로 한다는 공통점만 놓고 본다면 서로 간의 변화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실제로 플라스틱에서 석유와 같은 연료를 얻는 방식이 현재 실용화되는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은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대략 수천에서 수만 개 이상이 결합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물질에 열을 가해서 분해하면 다양한 종류의 석유와 같은 유사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플라스틱을 무산소 환경, 즉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300 내지 800도씨 정도로 열을 가해 분해를 하게 되면 액체 상태의 물질로 변합니다. 여기에 탈황, 수소첨가 반응 등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제하면 맑은 열 분해유가 얻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나프타, 에틸렌, 프로필렌 등도 얻을 수 있는데요. 열 분해유는 연료로 사용하고 그 밖에 나머지 부산물들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도시 유전인 셈입니다. 다만 아직 그 단가가 높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하지만 최근 환경 규제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연 70만 톤 수준인 열 분해유의 시장 규모가 2050년에 이르면 330만 톤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영화에서처럼 플라스틱을 완전하게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플라스틱으로 빵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플라스틱이란 우리의 삶이다. 현대 문명을 탄소 문명 또는 플라스틱 문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탄소로 이루어진 플라스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미래 또한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플라스틱은 우리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지식온 도슨트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두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